지난해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말하면 그것은 우리 군대의 사전경고에도 불구하고 신성한 방어구 경계에 아미 선물질을 해온 도발자들에 대한 정정당당한 자해적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놈들이 무엄한 도발 행위를 감행하였다는 소식에 접한 우리들은 시선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예래 군부 허성강들이 또다시 우리 저놈을 건드린다면 아메리 위기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외래 군부 허성강들이 연평도 포격전 한돌술 계기로 진행하는 이번 연습의 목적이 우리에게 그 무슨 연평도 포격전이 시행과 교훈을 상기시키고 저놈들이 완벽한 대응 태세를 점검하며 일단 우리가 군사적 행동을 개시한다면 육해 공군이 합동 전력으로 북위 오토바라 원점은 물론 지원 세력을 포함한 각급 제대별 지휘소들까지 단호히 응징할 의지를 과시하는 데 있다고 무언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선 속담에는 하루 강아지 봄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일 계례 군부 허정강들이 또다시 우리의 신성한 용의 용궁 영토에 단 한 발의 총포탄이라고 들군다면 그때는 역적 패당이 번거진 청와대를 불받으러 송두리째 없애버리겠습니다.